단계 돌파. 오늘 되게 우와 이걸 대박. 오 뭐야. 우와. 그때 나오셨을 때도 레전드였잖아요. 게임을 하드 캐리했죠. 티어가 높았었나요? 그때는 그랜드 마스터였어요. 이번엔 진짜 괴물이 됐네요. 그렇죠. 이게 제가 탈모 걸리면서 뜨거웠거든요. 탈모요? 머리가 스트레스로? 네. 탑 럼블이죠? 네, 럼블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럼블이 보시면 어디 있어 이거? 네, 럼블이 이게 너무 와 와. 이게 괜히 이게 너무 억울하다니까요. 아니 정글 럼블 때문에 너무 노프를 많이 당했어요 이게. 와 진짜 나락을 가있네요. 네, 나락을 갔어요 진짜. 뭐 챌린저시라면서요? 네. 와 챌린저. 아니 이 똥챔으로 지금 챌린저를 가있어요. 대박이네요. 제가 머리가 바빠지면서 찍었습니다. 지금 나이 몇인데요? 저 22살이요. 벌써 빠져. 기어! 에! 아무튼 김성배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럼블 장인 그것도 챌린저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뭔가 아쉽잖아요. 네. 챌린저가 찍고 그냥 돌아온 것도 아쉬운데 챌린저 위에는 없잖아요. 하나만 찍고 돌아오긴 아쉬웠어가지고 하나를 더 찍었어요. 럼블로? 네. 와 현재 저 밑바닥에 있는 탑에서 최약체 챔피언으로 투체를 찍어 돌아온 근성맨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엄청나셨네요. 뭐 자기소개보다도 오늘은 또 어떤 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은 그 럼블이 이제 이렇게 해야 이긴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강요가 됐어요. 티어 올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라인전도 이제 요즘 치명적 작품인가? 그것 때문에 아, 취소. 또 네. 럼블의 그 장점이 거리 조절인데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게 어느 정도 아, 근거리들도 길어졌으니까. 그렇죠. 1렙에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그렇죠. 상황이 나와요. 현재 시즌 어떻게 럼블이 살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룬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룬은 대부분 이렇게 찍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거만 바꾸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 룬은 저밖에 안 들어요. 다리우스나 레넥톤 이런 친구들은 뼈방패 보호막 강타를 찍습니다. 그 친구들은 순간적으로 네, 순간 폭딜을 한번 막아줘야 돼요. 그쵸. 그리고 보호막 강타로 이제 평타 한 대도 치면서 어차피 그 친구가 달려들면 나도 평타를 쳐야 되니까. 그렇죠. W 키면 저거 터지잖아요. 맞아요. 아 그런 용도로 루시안 같은 엄청 빡센 친구들은 이렇게 재생의 바람에 소생을 찍고 제발의 소생 이렇게 들어도 돼요. 이게 베이직한 네 이게 팀이고. 베이직이고 좋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됐었는데 이제는 네. 안 되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열 90대 저번 영상에서는 됐거든요. 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원래 열 90에서 1을 쓰면 Q가 나갔거든요. 지금은 안 되게 Q가 네, 순간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열 관리가 좀 편했었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좀 불편해졌어요. 사실상 스킬을 하나 덜 쓰게 된 거죠. 그렇죠. 극딜 넣는 타이밍도 좀 고정이 됐어요. 극딜도 이제 열 60대 아니면은 잘 못 박아요. 모든 스킬을 써야 되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네, 그러면 QEW를 맞추면서 때려야 되는데 이제 70이 되면 두 개밖에 못 쓰는 거죠. 네, 이렇게 패치가 됐습니다. 치명적이에요, 저거 근데? 네, 조금 네, 많이 치명적이에요. 근데 이거 뭐예요? 영어로 막 하시네? 일단 아크샨 베네달라 해야 돼요. 카운터가 없어요. 미드로 쓰잖아요. 네, 미드도 쓰고 탑도 쓰는데 아, 아무튼 상대하기 귀찮으니까 네, 둘 다 사기예요. 아... 이렐리아벤? 네, 이렐리아는 못 이기기 때문에. 근데 캐넨 나왔습니다. 캐넨 지금 엄청 좋지 않습니까? 같은 한타형 챔피언. 아 캐넨이면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상성 괜찮아요. 근데 뭐 럼블도 한타 좋으니까. 네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좀 터뜨려야 돼요. 캐넨 상대하는 룬 한번 보여주시죠. 재생의 바람에 소생을 찍습니다. 아 짤짤이 넣는 애들은 이렇게. 제이스는 피해맛을 또 찍는데 또 챔피언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캐넨은 좀 빡센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재생의 바람에 소생을 찍습니다. 일단은 캐넨 상대로는 1레벨 그냥 큐 찍고 라인에 밉니다. 계속 그냥 딜 교환이 망하더라도 그냥 방패랑 그 재생의 바람에 방어력으로 버티고 손푸시를 가져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트리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밤수를 가고요. 벨트는 이제 요즘 그 왕관이라고 부여왕? 네, 그 되게 사기템이 있어요. 네. 그거를 밤수
를 가면은 다 막혀요 딜이. 그거예요 딜이. 잠수도 첫 타에 추가 딜이고. 네, 다 막히거든요. 네. 벨트로 그걸 먼저 풀어준 다음에 이퀄을 쓰는 쪽으로. 아, 양념무 친다는 느낌으로? 네, 왕관 가는 챔피언이 많으면은 그렇게 해요. 방패는 거의 고정인가요? 캐넨 상대로는 고정이에요. 근데 상대가 좀 만만한 친구다면 반지 사도 돼요. 내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이게 라인 밀리면서 화염방사기 한 번씩 묻혀주는 게 포인트예요, 캐넨 상대로. 나중에 피해 맛을 들 때는 이게 엄청 꿀팁이겠네요. 네, 그 화염방사기 살짝만 붙여도 피해 맛이 터지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체력 쏠쏠하게 차겠죠? 네,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저기 와드해주세요. 이제 은근 많네 저게. 라인이 애매하게 밀려도 괜찮아요. 라인을 놓쳐도 돼요. 어차피 스탑 무빙 지렸고요. 어차피 그 푸쉬하는 게 제 목적이라서. 네. 아무리 그 미니언을 놓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 친구도 타워 안에서는 좀 몇 개 놓치게 되니까. 네, 미니언을 져도 돼요. 그냥 푸쉬만 하면 돼요. 이거 탈구각도 본 건가요? 네. 아차다 싶으면? 네, 아차하면은 심한 싸움이면 타야 돼요. 챔피언이 팀이 말리면 답이 없어가지고. 팀이 말리면 답이 없지만 말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메이킹이 안 되거든요. 혼자서 CC가 있는 게 아니고. 럼블이 이게 어떻게 보면 소금 같은 존재잖아요. 소금만으로는 요리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요리에 소금이 없으면 안 되듯이 이게 팀이 그 데미지 넣는데 받쳐주는 거지. 네. 혼자 그 이퀄라이저 하나만으로는 뭐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좀 위험하다 싶으면 성거리에 가봐주세요. 더 좋은 위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칼날브리도 되게 좋은데. 네. 라인이 너무 멀어서 칼날브리까지 가기에는. 딱딱했네. 그레이브드가 보였네요. 혼날 당하고. 이게 심해에서는 저 돌거북을 많이 안 먹거든요. 네, 진짜 부실골에서는 진짜 잘 안 먹어요. 근데 챌린저에서 웬만하면 먹죠, 돌거북. 그렇죠. 저는 아이고 아쉽다. 죽긴 했지만 그래도 이득이죠. 네, 땄으니까. 네, 캐넨도 텔포 여기 탔고. 어차피 우린 라인도 밀어놨고. 네, 캐넨 텔포도 찍어줍시다. 열은 대체적으로 몇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60으로 맞춰놓으면 좋긴 해요. 풀콤보를 다 쓸 수 있는 상황 만들어놓으면은. 그럼 이제 바이오로 과열돼서 또 한 번 스킬풀 돌고. 그렇죠. 전령 타이밍이니까 전령에 와도 봐가지고. 여기 있네요. 이거를 그냥 내주면 안 되거든요. 게임을 굴려야 되는 럼블이라서 전령이 좀 중요해요. 라이즈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 전령 못 먹게 했죠. 네, 상대 시간도 많이 뺐고. 갈리오가 갈리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아, 서퍼한테. 그러네. 우와! 네, 점멸을 써줘야 돼. 우와! 나이스. 이게 왜 원콤 딜이 나지? 되게 좋네요. 뭐야? 몰랐어요? 아니 사실 점멸 교환만 하려 했거든요. 네, 네, 네. 그 한 번씩 그 점멸 바꾸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점멸을 웬만하면 바꿔주는 게 좋아요.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킬 딴 건 대박이고. 그리고 브레이브 찍혔을 때는 이거 망원형 계속 사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이게 와드를 박으러 가다가 죽는 챔피언이라서. 이게 뭐 막 정신이 없네요. 이거 뭐 싸움이 계속되네. 이퀄라이저 되게 잘 들어. 와, 궁각 봐라. 천천히. 미쳤다. 최대한 팀 위주로 이 제압을 꼭 사소해야 돼요. 게임 내내. 밤수 나왔습니다. 네, 밤수 나오고 여기서 초식에 바로 사줍시다. 제압을 치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텔포 살짝 봐주고. 7, 6, 5, 4, 3, 2. 지금 와드 딱 끝자락 타이밍. 팔진이 바로 걸려서. 네. 혼자 왔다. 저 도냐 있긴 하거든요. 어? 아, 도냐 키가. 아! 아! 아, 도냐 키를 T해놨네. 아, T해놨어야 되는데. 그러네, 여기 T로 돼있네요. 저기 마지막. 아, 지금 방금 바꿨어요. 그니까. 오, 뭐야, 팀 잘해줬다. 그래도 좋았다. 3대3 교환.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죽죠. 오! 오, 잡았다. 까비. 우리도 제압골드 300원 줘서 700원, 600원이었죠. 갈리오가 살짝 던지는 느낌. 이래서 갈리오 욕구를 했구나, 원딜이. 저 원딜러로서 또 이제 공감하거든요. 제발. 탈론도.
치고. 와! 탈론도 잘한다고요. 아, 탈론 잘하네요. 탈론하네. 아니,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아, 진짜. 아이고, 아니, 게임 할만한데. 어어어. 아니, 이 친구들이 포기가 너무 빠르네. 이길만한데. 더블에 이렇게. 와, 시비 세네. 뒤에서 봐줘야 돼. 아, 이렇게. 진짜 약간 그 대공포처럼 있어야 되네요. 네, 상대 포병처럼 뒤에서. 아, 방금 그거 빠졌죠. 와, 기가 막혔다. 연계 너무 좋았다. 오늘 빠졌고 이렇게 뒤에서 숨어 있어요. 네. 어떤 걸 약간 근데 생각하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은 이득이 나오겠다. 저 라인을 놓치면 물론 손해긴 하잖아요. 네. 이거보다 큰 이득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그쪽으로 움직이는 편이. 지금은 이제 또 텔포 쿨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텀에 우리가 시간 투자해도 되고. 네, 그렇죠. 전령 싸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 바텀은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차피 궁쿨 없으면은 챔피언이 네. 쓰레기예요. 여기서 저는 빠지는 척 합시다. 난입이 없을 때 들어가주는 게 좋은데 파워 오버로도 제가 받아주고. 어차피 우리는 초식이 있죠? 아까 안 썼던 거? 오, 나이스. 아꼈다. 빠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텔레포트 빼가지고. 아! 바비. 오, 게임 빡세냐? 왜 이렇게 여기 올 때마다 왜 이렇게 빡세지? 그때도 오지게 빡셌잖아요. 네, 아, 이거 미치겠네. 근데 제가 그렇게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분량 다 챙겼어요. 이 초식약 안 빠지면은 더 좋은 템 사도 돼요. 그래서 뭐 사는 거예요? 네, 그림 잡을 것이요. 아, 상대에 근데 룰루도 있고. 철갑궁도 있어서. 아, 철갑궁 있네. 네, 되게 효율 잘 나와. 근데 지금 그보다 엄청 컸네. 우와, 딜 뭐야? 아, 제발. 아, 아이고. 이래서 탈모 갑니다. 아! 바론 간다. 이거 집 갔다가 탈포 잽시다. 일단은 이거. 갈리오랑 탈론이 약간 구멍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세게 가죠. 어이구, 어이구, 먹었다, 이거. 먹었다. 아, 이 콜은 되게 잘 들어갔는데. 네. 아, 뭔가 아쉬운데, 이거. 아, 이거 보내면 안 되는데. 그 와중에 템 못 샀네요. 일부러 안 산 줄 알았잖아요. 아니, 그 와중에 템 못 샀네. 빨리 사보죠. 나이스, 요네! 미드는 믿었다고! 이거 이퀄 써도 공 쓰고 도망갈 것 같은데. 에어본 맞으면. 아. 이퀄은 들어갔다. 어, 잡았다. 이러면 잡았다. 최소 정면. 아니, 잡았다. 야, 오케이. 잘 들어갔다. 맞다. 아니, 뭐야, 이거 템. 아, 네! 아, 그만. 우와! 저게 궁한방이라고? 뭐야 이거? 주는 사거리가 안 닿았거든요. 네, 아니 뭐야 이거? 안돼, 사거다. 제가 한번 레벨 17이네. 느려. 아니 뭐야 이거? 저 돈이 있거든요. 오, 어, 이 써도 다 맞았는데. 네, 좀 아쉽네. 등당 너무 예뻐. 오, 이퀄 잘 들어갔다. 여기서 전멸만 변해줍시다. 오, 이퀄 착살 두 대 다 맞았는데 뭐 안 돼? 베인 괴물, 베인도 괴물, 베인도 괴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 오, 오. 죽여! 나이스! 그렇지! 살아! 어! 판타! 이거지! 여기까지! 더 이상 가지마! 여기까지! 하지마! 걔네 궁 있다고! 가지마! 제발! 이거 바이게 먹어, 제발! 여러분, 진짜 궁한방이면 달라집니다, 인생이! 그렇죠. 이거 여기. 어라? 어라? 타! 어! 이야! 아, 원딜 그만 죽어! 어? 삭제는? 자, 베인이 여기 들어왔네요. 다행히 바로는 안 친다. 어? 어, 얘 노플인데, 어? 나이스. 이거 베인까지 잡읍시다. 베인까지. 이거 됐다. 요네 너무 좋아! 아, 여기로 떴는데? 아이고, 바비. 괜찮죠. 네, 칸 너무 좋아요. 오? 선고까지? 잡았다. 이겼다. 바로 갑시다. 이걸 또 보여준다고? 아니, 뭐 평행이론인가요? 아니, 저번이랑 똑같은데? 그러게요. 아니, 신기하네. 가는 침편이 제일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끝내주마! 강철해봐라! 아, 좋았다. 이거 너무 좋은데? 이퀄 잘 들어갔거든요. 와, 보여줬어! 과연이 퍼지긴 했지만. 오, 잡았다. 와! 어, 좋아요. 각계 격파! 이건 천천히 해야죠. 이게 이퀄이 없으면 결국에는 챔피언이 없는. 무료가 여기 갑자기 또. 아니, 팀원들이 갑자기 각성했네요. 이게 노플이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퀄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데 좀 들어가는 거. 어? 아,
아 저게 더라? 아니 아 진짜 아 이러면 드래곤 나가는데 바다형 나가는데 아 이건 나가면 못 이기거든요? 갈리오가 또 스노우볼을 또 굴렸어. 아 진짜 아이고 그분 레드 먹었고요. 어, 이번에 싸움 진짜 5등을 걸겠네요 양팀이. 한 명을 자르고 시작해야 이길까 말까일 것 같아요. 아 수근도 나왔네. 오늘 거의 우와 리콜 대박. 오 뭐야 우와 뭐지? 오 이거 죽여야 돼 이거 죽여야 돼 아니 뭐야 치려뽀 이거는 끝까지 쏟읍시다. 네 우리 팀 어차피 일단 밀고 있어요. 오 나이스. 아니 이거 이렇게 이긴다고? 아니 이걸 이렇게 와 대박이다 이거 화제가 뭐지? 우와 맞다 하나 둘셋 이거지 이거지. 네 럼블 그리고 그 꿀팁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끝날 때 급할 네. 때 있잖아요. 네. 여기 이퀄라이더 깔아두면은 그 민병대가 다 끊겨요. 저희 팀 그 포탑 치는 시간이 더 늘어나요. 아 그러네 민병대가 맞으면 풀리니까 럼블 지린다 나왔다. 아 나이스 이거지 선배님 이거지. 아니 올 때마다 항상 이러냐고요. 네. 숨어서 쳤잖아요 상대가. 아 네 맞아요. 그... 놀라셨죠 그때? 네 되게 놀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아, 네 저도 당황했어요. 와 상대가 머리를 잘 썼어 그 순간. 여기서 아니 이거 와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장인 초대석에서도 이런 장면은 많이 없어요. 네 와 길이 남게 했다. 오늘 이렇게 근성맨님 또 와주셨는데 보여줬어요 또. 그렇죠. 추첼 아, 찍고 지금 이렇게 똥챔 됐는데 가능하다는 거 보여줬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트위치 유튜브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질문 같은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러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애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 테스터 언더바블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와우! 스몰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스몰러 2단계는 명사들 닉네임을 박제해준다고?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